안녕하세요. 독일 슈퍼맘입니다. 오늘은 10분 레시피, 아주 초간단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슈퍼맘과 함께 할 요리는 짜장가루로 만든 짜장 떡볶이입니다. 아주 간단해서 정말 우와, 이게 뭐지? 하실 거예요. 10분 안에 완성되는 떡볶이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먼저 재료는 짜장가루,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은 빼셔도 되고 넣으셔도 돼요. 저는 오늘 조금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떡볶이 떡. 그리고 어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0분 안에 완성되는 초간단 떡볶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은 이렇게 물에 담가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묵은 한 두세 장 정도 알맞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어묵은 원하시는 크기 모양대로 썰어주시면 돼요. 어묵을 좋아하시면 어묵 양을 늘리셔도 되고, 넣는 재료는 취향대로 맞춰서 쓰시면 돼요. 알맞은 크기로 어묵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독일은 모든 제품이 다 얼려서 들어와요, 어묵은. 그래서 살짝 해동을 하셔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원하는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야채는 따로 이렇게 많이 넣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양파는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양파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제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600에서 500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떡볶이 양에 따라서 물 양은 맞추시면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돼요. 저는 참고로 4인분 기준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4인 기준으로 500에서 600 정도 물 양을 보시고 맞추시면 돼요. 이제 물이 살짝 끓기 시작하면 이제 짜장가루와 고추장을 넣고 이제 간을 보면 돼요. 물이 이렇게 살살 끓어오르기 시작하려고 할때 짜장가루를 2큰술 넣어주세요. 2큰술 넣어주시고 고추장도 1큰술 넣어서 이제 간을 맞춰주시면 돼요. 만약에 고추장을 빼시고 싶다 하시면 짜장가루를 3큰술 넣으시면 돼요. 저는 좀 살짝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고추장을 1큰술 더 추가로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가루가 뭉치지 않게 잘 섞어주시면 돼요. 설탕이나 요리당도 2큰술에서 3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국물은 끝났고요. 이제 떡과 어묵과 양파를 넣고 이제 끓이면 완성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고 아이들이 또 맵지 않아서 잘 먹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싱겁고 단맛은 개인 입맛에 맞춰서 짜장가루를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마지막 간을 간장이나 소금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끓면 떡과 어묵을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어묵과 아까 썰어 놓은 양파를 넣어 주세요. 여기서 한 소끔 더 끓으면 떡을 넣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소스가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떡을 넣고 떡이 간이 배일 때까지 끓여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간이 싱겁거나 단맛이 좀 부족하면 소금이나 간장, 설탕, 요리당으로 간을 맞추시면 돼요. 이제 떡볶이가 한 소끔 끓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전에 제가 피자 떡볶이 10분 레시피로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레시피와 견주어도
아주 손색이 없는 떡볶이 레시피예요.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색다른 떡볶이를 맛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한 소끔 끓여서 주시면 완성입니다. 근데 맛도 진짜 맛있어요. 아이들도 아주 참 좋아해요. 맵지 않아서. 그래서 집에서 짜장가루가 있으시면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슈퍼맘의 10분 레시피 10분 떡볶이. 오늘은 짜장 떡볶이를 완성을 해 보았어요.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기시기 정말 좋은 레시피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슈퍼맘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꾹 눌러 주세요.